나무에. 안녕하세요. 신분과 방문 목적을 말씀해 주세요. 아, 두 분은 정말 처음 뵙네요. 왜 그러시죠? 두 분의 상세 정보를 알려주세요. 따로 가져오신 수화물이 있으시면. 그런가요? 지금은 만국사무의 상인만이 이런 유형의 수출입을 하실 수 있습. 아, 죄송하지만 두 분은. 이 두 사람의 입도 수속 서류입니다. 확인 부탁드려요. 이봐, 진짜 꺼냈어야지. 너희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려던 것뿐이야. 미안 미안. 네, 그렇군요. 서류엔 문제 없네요. 이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럼 이제 어디로 가는 거야? 원국 감사. 여긴 단지 입도 허가를 검사하는 곳이야. 이도에서 체류하려면 원국 감사에서 체류 수속을 받아야 해. 역시 엄격하네. 그야 이나즈마에서 외국인은 모두 외부인이니까. 말 그대로야. 쇄국령에 의해 봉쇄된 상태에서 외부인 거주지가 있는 이도에서도 마찬가지지. 그런 가구 아주 좋아. 우린 꽤 잘 맞을 것 같네. 자, 그럼 원국 감사로 가자. 이런 규칙들은 대부분 지금까지 이도를 관리해온 간조 봉행이 만든 거야. 간조 봉행? 이나즈마 3봉행 중 하나로 국가의 재정을 관리하고 있지. 어라? 들어본 적 없어? 입도 수속은 하셨죠? 체류 수속 진행하러 오신 거 맞나요, 두 분? 맞아, 두 분! 네, 수수료는 200만 모라입니다. 200만? 수속 한 번에 200만이나 해? 네, 1인당 100만이니까 200만이죠. 계산은 정확하니 안심... 계산이 틀렸다는 소리가 아니라... 유리카 씨, 두 사람은 제 친구입니다. 봐요, 전 낯이 많이 익죠? 아, 토마 씨였군요. 그럼 토마 씨 얼굴 봐서 40만 모라만 받을게요. 정말 감사해요, 유리카 씨. 그런데 수수료는 600 모라면 충분한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깎아도 되는 거야? 아무리 좋아요. 그렇게 해요. 등록해 드리죠. 감사합니다. 원국 감사의 감찰관한테 수수료는 어차피 자기들 주머니로 어쩔 수 없이 여기 체류하게 된 외국 부자 상인이 순순히 하라는 대로 한... 큰 돈 벌 수 있는 거군. 맞아. 그래서 현지 친구가 있는 게 중요한 거야. 아무래도 타양에 있는 외국인이 쇄국 상태인 이나즈마에서 할 수 있는 게 딱히 없으니까 외국 상인들이 할 수 있는 건 기껏해야 자기들끼리 이도의 만국상에도 그렇게 생겨난 거야. 외국인들이 자체로 설립한 상회야? 상회는 이윤을 추구할 뿐 아니라 외국인이 이나즈마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조율, 조직, 지원을 제공해 장사와 생존 방법 모두 전념하는 상회라고 할 수 있지. 그러게. 외국인은 이나즈마에서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정말 힘든 것 같아.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구나. 확실히 너희 신분으론 거창한 목표이긴 해. 라이덴 쇼군은 가장 존귀한 존재이고 모두가 우러러보는 신이니까. 세상의 모든 만남은 종잡을 수 없는 거라고 말하려던 참이었어. 어느 날 갑자기 점심 먹고 쉬고 있는데 라이덴 쇼군을 마주칠지도 모르잖아. 그럴 확률이 과연 얼마나 되겠어. 좋아, 그럼 솔직히 말할게. 내가 널 라이덴 쇼군과 연결해줄 수 있어. 진짜? 이 도의 유명인이라더니 이런 임...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가능할 거야. 하지만 그 전에 인맥도 일종의 비싼 거래인 셈이야. 무슨... 너도 그 소리야? 내가 말하는 거래는 모라를 지불하라는 게 아니야. 사실 아무도 대가를 지불할 필요 없어. 단지
네가 원하는 걸 이루려면 타인의 문제부터 해결해 줘야 한다는 거지. 모두가 만족하는 방식을 찾는 게 바로 내 원칙이야. 듣기 좋은 소리 하기는. 알았다. 너 양쪽 모두한테 이득 보는 중매상이 되고 싶은 거지? 왜 갑자기 내가 너희들한테 악역이 된 느낌이지? 뭐 상관없나? 사정은 이래. 내가 좀 전에 말한 만국상의 회원들이 힘든 요즘 상황이 더 악화된 것 같은데 너희 상의 회장님은 쿠리스라고 하는 내 좋은 친구야. 그럼? 친구, 만국상회에 도움이 필요한가? 원국 감사한테 돈을 다 뜯긴 건 아니지? 그럼 다행이고. 으유. 요즘 상회에 힘든 일 있어? 힘든 일이라. 안 힘든 일이 없지. 이젠 익숙해졌어. 쇄국령 때문에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저... 근본적인 문제는 쇄국령이 아니야. 사실 활동 범위를 제한해도 잘 지낼 순 있었어. 우리 같은 외국 상인들을 착취하는 건 제 욕심만 차리면 간접봉행 놈들이야. 삼봉행 중에서 이도를 관리하는 그 봉행 맞지? 기억하고 있어. 맞아. 세금을 너무 많이 걷거나 말도 안 되는 제약을 걸지. 근데 이게 최악이 아니야. 가장 최악인 건 최근 나온 세금 법령 중에 납부해야 할 세금이 모라에서 수정 골수라는 물건으로 바뀌었다는 거야. 수정 골수? 상회의 대다수 상인은 법령 공포 전에 그 물건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었어. 나중에 리올에서 온 나이든 상인 한 분이 그건 그가 젊었을 때 스네즈나야로 운송했던 재료라고 하더라고. 다들 내키진 않았지만 여기저기서 수정골수를 입수해 세금으로 납부했지. 하지만 이게 더 큰 재앙을 불러왔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수요가 많아지면서 수정골수의 가격도 계속 상승한 거야. 결국 단 한 명의 상인한테만 재고가 남게 됐고 다른 곳에선 구할 수도 없게 됐지. 이런 상황을 보통 독점이라고 하지? 잘하네. 그래서 그 상인은 계속 가격을 올리고 있고 우린 법령 때문에 그걸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계속 악순환 되다 보니 납부할 세금이 곧 이윤을 넘게 생겼어. 이렇게 가다가 우리도 간접봉행과 상의해보려고 했어. 하지만 우레소리로 가득한 이 땅에서 누가 우리처럼 궁지에 몰린 상인의 목소리를 들어주겠어. 나의 고향 본타인이 참 그립구나. 이런 일이 있다니 완전 사람 피 말리는 거잖아. 넌 어떻게 생각해? 상해에서도 시도해봤다잖아. 게다가 우리도 심지어 지금 우리 처지가 그들이 원하... 다른 관점에서 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그 상인이라. 실은 전에 왕래했던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그가 우리와 관계를 끊었어. 확실히 수상해. 그 사람을 어떻게 찾지? 가서 정보라도 좀 캐보자. 좋은 생각이야. 너희 상회 사람도 아니고 섬에 온 지 얼마 안 된 외국인이니까 아마 경계를 풀지도 모르지. 그 사람은 거주구역 해변의 나무 밑으로 가면 만날 수 있을 거야. 평소 그와 접선하는 곳이거든. 알았어. 우리한테 맡겨. 처음 보는 얼굴이네. 새로 왔나? 웃기는군. 자기 보고 유명인이라. 그래서 나한텐 무슨 볼 일이. 허이 저리 가. 상도동 몰라? 내 공급처를 알려주면 난 상업기밀이야. 상업기밀 알겠나? 뭐야 저 태도는. 사지도 않고 가격부터 묻는다고? 알겠군. 쿠리스가 보낸 거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없지. 한 푼도 못 깎아줘. 너무해. 알겠으면 가봐. 쿠리스한텐 나한테서 물건을 살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라고 전해. 나 없으면 세금도 못 내면서. 어쩌지? 말이 전혀 안 통해. 응, 그래. 가서 물어보자.
빨리 왔네. 상황은 좀 어때? 문제가 좀 있어. 응? 좋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줄게. 오자마자 낯선 곳에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건 좀... 아, 그 사람 원래는 바닷가에서 조개를 주워다 팔던 불쌍한 사람이었는데 최근에 갑자기 출세했지? 만국상회를 떠난 뒤에 뭔가 뒷배를 만난 건가? 어? 그 사람도 만국상회 사람이었어? 그럼 그 사람도 외국인인 거네? 머리색이랑 눈색 못 봤어? 맞아. 베르너는 몬드 출신이야. 리얼과 이나즈마 사이에서 해운업을 했었어. 쇄국 후에 이도에 남은 이방인 중 한 명이 됐지. 그렇구나. 만국상회에서 잘해주긴 했는데 후에 각종 법령 때문에 상회 사람들도 점점 살기 어려워졌어. 그래서 배은망덕하게 상회를 나간 거구나. 그렇게 심하게 말하지 마. 난 완전히 예정을 잊는 사람도 영원히 차갑고 잔혹한 사람도 없다고 믿거든. 어? 정보는 더 필요 없는 거야? 진정한 해결점을 찾은 모양이네. 왜 또 왔어? 한가하긴 하지만 너희한테 낭비할 시간은 없다고. 에? 무슨 소리야? 뭔데? 지금 뭔데 얘기하는 거야? 이건 이걸 가지고 있다니. 난 언제 봤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그리운 몬드성의 느낌. 자유로운 내 고향. 에휴, 정말 돌아가고 싶군. 효과가 있네. 아, 갑자기 웬 감성팔이야. 이 속아 넘어갈 뻔했네. 에? 또 무슨 짓을 하려고? 감으라면 감아봐. 파도 소리 말이야? 아, 리월항. 이 파도 소리와 고함 소리. 리월항이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 같아. 소둥이군. 해등절이야. 소둥이 떠오르는 게 보여. 상상력이 풍부한 건지 정말 리월항이 그리운 건지. 이건... 아, 됐어. 추억은 그만할래. 내 마음은 이미... 만국상의 사람들 말인가? 맞아. 그 사람들도 나처럼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이지. 난 저녁에 몰래 해변으로 와서 파도 소리를 듣곤 해. 고향에서 온 소리라고 생각하며 말이야. 하지만 그때마다 상회 사람들을 만나면 얼굴을 가리고 도망가곤 했지. 나도 그들과 마음을 터놓고 오랜 고민을 털어놓고 싶을 때가 있어. 그런데 왜? 그들은 정말 대단해. 기댈 곳 없는 사람들끼리 힘을 합쳐서 함께 생존하려고 하다니. 난 못해. 난 나에게 아주 적은 보장과 이익만 줘도 그놈들을 위해 일했어. 고향의 이름에 먹칠하면서 말이지. 알았어, 말해줄게. 나도 이제 마음고생 그만하고 싶어. 드디어 말할 거야? 하지만 난 그들을 배신해서 얼굴을 틀 수가 없어. 에이, 참 소심하네. 잘못했으면 제대로 사과해야지. 그래서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징세 담당 아시가루, 케이지로와 그 동료들이 꾸민 짓이야. 그들은 처음부터 상인들에게 과도한 세율을 부과하고 세금 대신 받은 수정 골수는 전부 비축해둬. 그리고 상인들이 구할 수 없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한테 비싼 가격으로 팔라고 하지. 와, 진짜 사악하다. 그냥 누워서 큰돈 벌겠다는 거잖아. 나도 놈들의 꼭두각시 노릇을 했지만 돌아오는 건 극히 일부분이야. 가까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지. 증거, 증거라. 그렇네.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면 놈도 인정하지. 그러고 보니 매번 물건을 팔고 보고하러 가면 그 후에 항상 어딜 가더라고. 사실 방금 전에 놈을 만났는데 어디로 갔는지 한번 쫓아가 볼까? 그럼 꼭.